신영이 이게 99년도죠. 든든이 여러분, 한 주를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나? 한 주가 폭풍같이 지나간 것 같은 여러분들의 폭풍같은 한 주는 어떠셨는지 어쨌든 이게 언제야? 99년도? 99년도에 냈던 요리책을 진짜 막 사람들을 나눠주고 막 이러는 바람에 어머 나는 내가 내 요리책도 한 건이 없네? 이렇게 돼버렸는데 둘째 PD가 이걸 구해가지고 저한테 하나 선물을 해줬어. 독서 타임인데 참 이렇게 아련해지고 아득하기도 한 독서 타임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펼쳐보니까 둘이 1991년에 결혼을 해서 99년도거든요. 프롤로그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거 굉장히 정성을 다했었었어. 며칠을 지우고 쓰고 그때 손수 글로 쓰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보는데 아쉬운 것은 최유라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가 여기 맨 앞에 있잖아요. 네, 이것만 선명히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선명히 보이 여기도 보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볼 순 없고 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자신에게 소중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네,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네. 그때 욕먹었던 것 중에 지금도 잊혀지냐 어느 연예인이랑 얘기할 뭐 선배님이니까 그게 나는 여기를 이렇게 좀 맺혀 있었나 봐. 근데 여기에다가 쓴 거야. 바빴을 때고 일하면서도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남편 저녁 아이들 챙길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회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을 하든 선배님 저는 너는 왜 맨날 무슨 일이 있니? 그래서 저녁을 해야 돼서 예 밥은 니네 식구만 먹니? 그 뭐 저녁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잘못돼? 그때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내한테 밥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할 수도 있지. 참 많이 욕먹었지. 모르죠. 좋은 음식 재료를 구입하고 손질하고 굽고 말씀드리는 것만큼 지금 아마 혹시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저는 그때 여기도 찍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사는 아파트에 그 장터가 와요. 정말 친했어요. 과일 아줌마, 떡집 아줌마도 그 오시고. 있어. 여기. 저는 거의 여기 단 걸. 그래서 뭐 좀 구해다 주세요. 그럼 다음에 구해다 주시고. 여기 과일 가게 아저씨 나랑 너무 친했는데 유튜브 보고 계실 거야. 젊었을 때부터 요리하는 거 실제로. 그걸 우리 엄마 따라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어. 홍유사님이 맨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나를 왜 데려가는 거지? 새벽 4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그것도 수원역에 가서 전철을 국철을 타고 노량진역에서 내리잖니? 그러면 이 나무 상자의 생태 네 짝씩 사갖고 그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둘이 들어야 되잖아. 그걸 들고 기차를 타는데 난 너무 창피해갖고 녹차를 보면 For my husband For my kids Recipe from mom Try western food Speed cooking 이렇게 돼 있어.
유치하게도 썼네. 어, for my husband 이게 어느 날 해물샤브샤브 뭐 쇠고기샤브 콩나물국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뭐 사골 오리국 도가니탕 갈비탕 묵국 대구탕 육개장 다 사람이 먹는 건데 갈비탕 남편의 영양식중 아 그 이렇게 썼네 진짜 지금도 잘 먹어 대구탕은 유명한 대구탕집을 솔리에서 얻어낸 노하우라니 MBC 앞에 있어 대구탕 가서 대구탕 시켜가지고 근데 그게 잘 먹더라고 물어봐가지고 아 국물 이렇게 하면 시원하구나 뭐 이렇게 해서 고추장 풀고 그냥 죽 열심히 끓였지 전복죽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때는 언니 쌀을 3시간 이상 끓였다고 그치 왜냐하면 다 요리책에 그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불리지 않으면 죽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맹걸 내가 해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 지금은 죽을 15분이면 끓입니다 네, 그 대신 30분 전에 쌀을 물에다 담가 놓긴 해야 돼요 신랑들 들어오면은 사자 잡수시는 거 잠시 멈추고 아, 왜 이렇게 신랑을 챙겨? 저녁에 신랑이래도 아, 신랑, 오늘 신랑 많이 나오지 젊은 엄마 되게 신랑을 잘 헤매겨야지 아. 남편 이런 걸 알란가 몰라 언니 사태 좋아하잖아. 사태를 지금도 김치찌개를 끓여도 사태. 된장찌개를 끓여도 사태. 소고기 사태. 왜냐하면 김치찌개도 여러 번 데워먹고 오래 끓여야 더 맛있잖아. 그러다 보면 고기가 이렇게 막 다 부서져 버려. 근데 사태는 되게 물러져도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렇게 쪼개쪼개딱 그리고 안에 그 스지 부분이 섞여 있는 게 사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태 굉장히 좋아해요. 기본적인 씹는 맛을 좋아해서. 감자탕도 있었어요. 감자탕 그랬지. 감자탕을 우리 남편은 그 등뼈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갈비로 감자탕을 하고 그랬지. 그래, 우리 쇠갈비로 했다. 어, 그래, 갈비. 어. 감자탕 오가지고. 무슨 음식이나 해서 바로 먹어야지 마시면 감자탕 먹고 나면 국물 있다면 걱정, 어, 맞아. 저는 그때 왜 이렇게 했냐면. 나는 여러 가지 요리로 내일 또 새로운 국물을 내서 해야 되는 건 나한테는 너무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응용을 해가지고 국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을 쓰는 그 잔머리를 엄청 물렸던 것 같아. 그때 당시는 참치 이런 거 왜 했냐면 그 냉동 참치 같은 거를 수산시장 가서 사가지고 제가 이때만 해도 수산시장을 아주 새벽 4시, 5시에 들락거리던 시절이었어요. 홍여사님이 맨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우리 남편이 이제 미국 그 연수 갔다 온 다음에 랍스터 그때 레던도 비치에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한국에서는 있지 않을까? 수산시장 한번 가봐 이래. 좀 같이 가자. 새벽 4시에 가서. 자판 때마다 할머니들 랍스터는 랍스터가 뭐예요? 막 이러시던 저 뒤에 가보라 돼. 어, 무서웠잖아. 장화 이렇게 신는 남자분도 이러는데 거기에 이만한 오항에다가 랍스터를 도매로 파는 분이 계셨어요. 저 이거는 그냥 안 팝니다. 도매로만 판대. 그래서 도매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등록하시고 그래. 나 등록했잖아. 준영 상사. MBC 분들이 그걸 안 다음에 우리 남편이 또 막 자랑을 했겠지. 그래가지고는 저기 나도 좀 사줘. 그래서 모든 랍스터를 내가 다 주문받았어. 그게 또 많이 사야 되잖아. 그래서 막 5마리, 6마리 이렇게 지고 막. 그 다음 페이지는 칼국수야. 칼국수도 나 열심히 했지. 직접 만들었어. 알죠, 우리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간단히 그냥 칼국수나 끓여 먹지. 면을 직접 또 간단히 오징어 튀김이랄까? 어떤 게 더 간단해? 나한테 물어봐. 좀 더 간단한 걸 해먹을까? 이런 뜻이야. 난 너무 알죠. 너 어떤 게 더 간단해? 귀엽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속으로 다 안 간단해.
그때 이거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참 낯선. 난 지금 절대 안 해먹는 것들이야. 바나나, 호두, 머핀 이런 거 사먹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와플 사먹자 뭐 이렇게 안 하는데 초콜릿 파이를 왜 만들어? 사먹어야지. 근데 이때 했던 이유는 애들 만드는 재미로 했어요. 사실은 애들이 앉아가지고 막 뭘 만들고 실패하고 그래도 바쁜 엄마지만 뭐 그거 하나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애들 다 애들이 너무 잘해. 그리고 나서 젊은 공연사는 굉장히 그러니까 아 정말 젊었다 우리 엄마.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내가 요리책을 낸다고 하자. 기억나지 니네? 곽대기에다가 써갖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엄마한테 물려받은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대충 하지 말아라. 응. 사람을 대하던 음식을 만들던 정식으로 뭘 하는데 다 써놓고 한 번 더 인지하라는 거. 정성스럽게 하잖아. 여기 지금 나 너무 웃겨. 북어찜 지금 냉장고에 있어. 엄마 지난주에 반찬 만들어서 보내준 거 북어찜 있고 생태 고추장구이 생태 대신에 생태가 없으니까 코다리 너무 좋아요. 코다리 지금 고추장구이 해서 가지고 어머. 지난번에 이거 했던 거 똑같지? 그 위에다 이렇게, 이렇게 얹어가지고 녹두. 이거 얼마나 맛있어. 이렇게 했다니까 그 시절부터. 서양 요리 뭐 근데 젊었을 때는 막 그 요리책 같은 거 보면 서양 요리들이 워낙 많으니까 해보고 싶고 미트로프도 했어. 미트로프 했지. 아우 이게 힘들어. 키우는데 또 뻑뻑하지 않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마사 스튜어트의 리빙이라는 책에 보면 이게 말린 야채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비주얼이 너무 근사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머 별거에서 구우면 되지? 그러고 구워서 이제 따라해본 거지. 해물 토마토 스파게티도 그때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구나. 아니 뭐 이렇게 과정이 많아. 이러고 난 다음에 내가 요리학교를 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 이런 거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 그때만이 알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요리라는 거는 정말 문화인 게 맞는 것 같아. 문화라는 거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거의 죽어 있는 거잖아. 그런 거 보면 요리는 참 모든 사람들 이렇게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것 같긴 해. 그래서 몇 개 한번 아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지금 좀 진화되게 간단하게. 자, 어쨌든 요리책 때문에 오늘 또 뭐 요리를 하게 됐네요. 내장 있는 부분.